안녕하세요. 코드톡 보드게임을 소개합니다. 코드톡의 구성물은 보드판 1개와 개인 게임칩 20개씩 들어있습니다. 게임 인원은 4인까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. 이 게임의 목표는 자신의 게임칩 3개를 나란히 연결하여 가장 먼저 상목을 만드는 것입니다. 먼저 보드판을 테이블 중앙에 놓고 각자 원하는 색깔의 게임칩 한 가지 색깔을 선택합니다. 그리고 게임칩이 20개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먼저 보드판을 살펴보면 9개의 스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. 각 스페이스는 1부터 9까지 9개의 코드가 있습니다. 이 게임은 코드 숫자 읽기 방식으로 한글의 끝말잇기 놀이와 비슷합니다. 예를 들어 사과, 과자, 자전거처럼 코드 숫자를 스페이스로 이어야 합니다. 게임 방법은 첫 번째 플레이어 빨강이 2 스페이스 코드 7에 칩을 놓으면서 2-7이라고 말합니다. 빨강이 코드 7에 칩을 놓았기 때문에 두 번째 플레이어 노랑은 7 스페이스에 원하는 코드에 칩을 놓아야 합니다. 노랑이 칩을 코드 3에 놓았기 때문에 초록은 3-2에 칩을 놓았습니다. 이렇게 자신의 차례가 되면 서로의 스페이스와 코드를 이어서 게임을 합니다. 한 사람이 자신의 게임칩 3개를 연결하여 3목을 만들면 게임이 종료되고 그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. 3목은 가로, 세로, 대각선 등 모두 가능합니다.